Who's back? 재미난 점. 관계자 아들 친구가 틱톡에서 이 GTA 6 관련된 내용 유출하는 바람에 열 받아서 그냥 공개했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ucia, do you know why you're here? Bad luck, I guess. 이번에 주인공이라면서요? 플로리다인가? 방금 플로리다 길고양이 본 것 같은데? 거의 세기만인데? 좋았어. 이번에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고 여잔가 보네. 몇 년 만이니? 2025년? 뭐야? 아직 1년이 더 남았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기다릴 수 있긴 해. 이 색감 자체가 일단 마음에 들어. 약간 이 저 선셋 느낌이 너무 좋아. 주인공이 이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쁘냐 안 이쁘냐로 이제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이게 또 트레일러랑 인게임이랑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약간 요 느낌? 닮지 않았어요, 약간? 나는 이쁜데 이 정도면. 근데 또 여기선 괜찮은데. Do you know why you're here? Bad luck. 여기선 약간 또 이상해, 그지? 이건 또 인게임인가 봐. 방금은 트레일러고. 이거를 겪어봐야 알겠니? 당해봐야 알겠니? 얘들아, 저 정도면 선녀야. 정신 차려. 원래 이랬던 얼굴이 저렇게 된 거라고. 이 정도면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저한테 거슬릴 정도는 아까 그 호라이즌 제로던 주인공 같은 정도 얼굴이 이제 좀 거슬리고.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 결과물은 오른쪽이 됐다. 동일 인물 맞나요? 이거 포토샵 사기 아닌가요? 티포즈 있다고? 어디? 야, 이건 티포즈가 아니고 그리고 뭐 무슨 발라주고 있는 거네. 티포즈 아니야, 얘들아. 아, 또 음해하고 있네. 티포즈 아니야. 야, 근데 얘 뭐야? 멍멍멍멍멍멍멍멍. 강아지랑 같이 해변 산책 못 참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인게임이거든요? 인게임에서 이렇게 여자 태운 다음에 유구한 전통이 있잖아, 여자 태우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찍고 있는데? 찍고 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네 이거, 그죠? 그리고 전작이랑 다르게 되게 인구수도 많아 보이고 차도 되게 많네. 이거 저렇게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고업인 것 같아. 최고사양으로 돌린 것 같아. 이렇게 인구수가 많다고? 난 이 정도면 좋은데.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 난 그냥 괜찮은데. 약간 인스타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게임 화면에. 그리고 악어가 항상 나오네요, 악어. 그리고 플로리다 고양이, 길고양이가 편의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바디캠 스타일도 좋다. 이런 것도 약간 미션이 있나 봐. 이게 그럼 약간 1인칭도 된다는 얘기인가? GTA5는 3인칭이었다가 1인칭 모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GTA6는 바로 1인칭 모드가 나온다? 그러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저 정도로 비만 캐릭터를 고를 수 있나 봐. 진짜 올바르게 됐네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우리 GTA6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 내가 못 본 거네 이건. 어디 클로즈업 하니? 인스타 찍나봐요. 예, 중대 상황이지. GTA6 현실이랑 비교샷이래. 나 이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잖아. 뭐가 현실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저런 파티 분위기, 게임 내 파티 분위기 정말 비슷하게 잘 해놨어, 그죠? 예. 야, 근데 이건 구글 맵스잖아. 진짜 사진이 아니고. 근데 거의 똑같이 해놨다, 그죠? 거의 똑같아. 구현도 보소. 이거 막 나무 잘린 거랑 이런 거까지 다 이렇게 신경 쓴 거야? 디테일이 거의 그 정도다. 저 정도의 그래픽을 진짜 로딩 없이 돌릴 수나 있을까나 싶네요. 2025년에는 좀 괜찮으려나? 아, 여기네. 완전 똑같이 생겼네 진짜. 그냥 구현도는 그냥 믿고 그냥 지르면 되겠어요, 게임을 일단. 아니, 게이머인데 GTA6를 안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냥 거의 똑같이 만들어왔어, 그냥 거의 똑같이.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야, 그냥. 건물들 다 똑같은 거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그리고 실제로 저 플로리다 고양이 많이 보이죠? 저렇게 걸어 댕겨요. 그냥 길고양이에요. 저 고양이한테 밥 주지 마세요. 밥이라 하면 본인이에요. 가까이 가면 밥 돼버려요. 내가 밥이 된다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렇게 많이 하나 봐. 그러니까 고증이었다 이거는. 네. 아 실제로 저렇게 하나 보네. 길거리에서 뺑뺑 돌면서 저런 문화를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고증이다, 그렇지? 길거리 스트리트 문화를 연구해서 게임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없는 걸 그냥 막 과장해서 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저러는 걸 이렇게 넣는 거잖아. 저것도 있나? 저렇게 뛰어가는 것도 있나 진짜로? 어 진짜네. 자, 이분이 약간 논란이 있는 이유가 약간 떡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리여리한 그런 떡대는 아니야. 이해되세요? 약간 위도우메이커나 디바 같은 느낌이 아니고 브리기트 같은 그런 약간 이 어깨도 좀 넓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싸워서 질 것 같은 정도의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좀 동일인물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여기서 이렇게 이쁜데 여기서 또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여기서 올백머리라 더 그런 것 같아. 머리 민 건지 아니면 뒤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뒤로 이렇게? 저는 좋아요. 근데 입술 아래 점이 없는데? 이건 메이크업 한 건가 봐. 메이크업 한 거고 메이크업 안 한 거고? 아니면 점을 뺀 거 아닐까? 플로리다 조커 어레스트 어게인. This time is Spineless County. 예, 플로리다의 유명한 빌런인가 봐요. 조커 빌런. 근데 아까 트레일러에 나왔던 거 똑같죠? 실존하는 사람이네. 약간 다르긴 한데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쌍망녀가 실존했어요? 쌍망녀가 실존하군요. 망치 뭐래. 저거는 근데 본인 차야? 남의 차야? 남의 차를 이렇게 막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지금 보증을 합니다. GTA 6 이래도 안 사? 예, 갓겜 보증이다, 그죠? 근데 다만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GTA 5가 사실 그 미국에서도 되게 정치적으로 많이 그 핍박받고 그 여기저기서 욕처먹고 막 그런 거 아시나요? 만약에 GTA 5 같은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봐. 가만히 있겠어? 근데 미국도 이제 싫어할 정도면 우리나라는 난리 났겠죠? 이번에 GTA 6도 그런 걸 잘 못 피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요.